여기 있어요. 네, 아. 너무이다. 잘해요. 이제 이만큼 참아졌으면 인지를 해야 돼요. 아니 이거 너팀못이 아니라 그냥 너는 못 지나간다 아닙니까? 너는 못 지나간다. 예, 너무 지. 너무 지 아닌가요 이거 진짜? 그러면 다음 참가자분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자용님입니다. 역시나 아나 모스트 원으로 신청을 주셨고요. 현재 점수 2487점, 최고 점수 2487점, 골드입니다. 예, 스트리머 분이신데, 스트리머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거 너팀모 신청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신청을 해주셨어요. 뭐 스트리머 특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래 부르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스위치에서 터스하게 방송하고 있는 스트리머 마자용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를 했는데 왜 방송 홍보를 하세요, 선생님? 죄송해요. 예, 방송 홍보 돈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 PPL. 다시 할게요. 다시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지났기 때문에. 예.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 제가 경쟁전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배치를 다섯 판을 보면 예. 다섯 판이 거의 다 정치와 싸움과 완전 난장판이거든요. 분위기도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은 원하시는 맵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무라. 하나무라. 하나무라? 2CP? 맵이 이뻐서 고르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뭐. 선생님! 선생님! 야! 죄송합니다. 예, 왜요?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선생님, 저 아는 분이시죠? 저분. 그쵸? 잘하는 친구죠? 그쵸? 지인 찬스 이런 거 없습니다. 과감하게 그냥 하셔야 돼요, 전반처럼. 저 피드백에는 그딴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인이라 더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참가자팀의 조합은 라인자리아 둠피메이, 브리기테 아나고요. 상대팀은 윈자의 트레 위도우, 브리기테 아나입니다. 여조합은 선입에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는 거 빨아먹으면 됩니다. 조심해야죠, 위도우! 예. 정매... 다 내주면서 게임하고 있죠. 본인이 뭔가 많은 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바닥에 내려와가지고 죽어버렸고요. 브리기테레 예, 자리야 힐맨 맞고 녹아버리고요. 투피까지 오는데 물리죠. 아, 이게 방금 화면이 아주 전형적인 광물 힐러 여자분들의 특징인데 물리면 땅바닥 바라보고 힐맨 쿨만 기다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찌됐든 내가 물리는 와중에도 소총으로 기세발 맞춰내면은 물리는 거를 오히려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라고 얄찰 없어요. 100% 그래요. 아니, 플래티넘 골드에 계신 아나분들이 좀피 트레이드 때 물리면 힐맨만 뒤지게 기다려요. 야, 오늘 이 시청자분들까지 이거 광역 딜을 제대로 놓고 계세요, 진짜로. 준비를 해야죠. 차탄 들어갔고. 굉장히 롱플레이죠,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오히려 상대 렐리킨 브리기테가 아나를 먹으려고 빨려 들어왔어요. 1.5층에 자리아가 들어가고 왼쪽으로 가서 힐빈 던지는 거는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어요. 이렇게 또 칭찬 한 모금 얻어가는 우리의 마자용님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둠비스트 참교육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힐빈 힐빈으로 한 대 끊어주는 거 좋았어요. 와, 이거 재우려고.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거점 두 칸. 자, 이거 뽕둠 가야 돼요. 뽕둠 가야 돼요. 자, 바로 가죠. 이게 엄청난 스노볼링. 가만히 있는 건 재워야 돼요. 근데 저도 한 번씩 실수했어. 아쉬웠던 판단 중에 하나가 밥을 재우는 게 아쉬웠던 플레이냐? 아쉽긴 해요. 둠피가 잡혔어요, 아군 둠피가. 그쵸. 근데 본인의 나노강아지 들고 있었고 밥 같은 경우는 수면총으로 이후에 재워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군이 이제 한 명 내려가서 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붙어가지고 교환을 봐야 되는데 나노강아지도 있고 나노로 홀드하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이제 내려가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앞에 탱커 다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기가 막히네. 시작할 때 다 뜯어놓고 시작할 때요. 이게 풀피인데도 그냥 허공에다 막 쏘시는 그런 습관도 있네요. 나쁘지 않아요. 그것까지는. 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적당한 피가 채워졌는데도 계속 바라보는 문제가 돼요. 나 땡겨야 되거든요, 이거? 왼쪽에 허고 있고. 땡기지 않죠. 정말 좋았다. 아나 재웠는데? 이거 땡겨 들어가야 되는데? 아나 재웠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수면총, 힐맨 잘 들어갔는데? 그냥 제가 질러도 되거든요?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뭘 할 줄 모르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데. 어 이거 어떻게 했지? 오 힐벤 나이스. 확실히 이게 힐벤을 넣겠다라는 그거는 확실히 이게 좀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오버워치는 상대를 잡아야 게임이 끝나요. 그쵸. 근데 대부분의 아나 유저분들 그냥 힐러 유저분들이 가장 모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를 살려야 된다는 강박감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걔를 살린다고 해서 키리는 아니야? 아니거든요. 그쵸. 그냥 좀 더 1초 정도 생명이 연장해줄 뿐이지 키리는 관여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번에 정면으로 돌아가고 있는 참가자 팀 중공이 있고 성과탄 빠졌고요. 어 봤죠? 봐야죠. 어 힐러들 둘이서 커서리 자, 이 말을 제가 마침 딱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이 정면으로 갈 때 리스크가 상대가 1.5층에 있는 순간 매클이랑 호그 저런 친구들이 뒤를 돌아요. 그럴 거면 이제 앞으로 아예 땡겨버리든지 아니면 뒤에 있더라도 수면총을 재우는 건데 왜 이게 팀원들이 밀었는데 호그 여기 있어요. 아이고 마그마 팀이 이거 지금 말도 안 하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겠다. 예. 뭐 에임적인 측면의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힐벤을 좀 던져주는 것까지는 그리고 땡겨주는 것까지도 괜찮다. 아니요 땡겨주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땡겨주는 것도 좀 봐야 된다. 아까 그 수비 때 땡겨주는 거는 안 땡기면 이상한 거였고 오히려 당겨줄 때 안 땡기는 그런 그림 좀 아쉬웠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당겨야 될 때는 땡겨야 됩니다. 그래 아군이 앞에 나가 있을 때 걔가 무리한 게 아니에요. 님들이 뒤에 짱박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네. 뒤에 짱박혀 있다고 합니다. 네. 오 수면총으로 이거 아, 헬멧까지 주방 빠져있으니까 헬멧 되게 위험한 움직임이었죠 방금은. 아 역으로 헬멧 맞고요. 에이미 이렇게 원컴이 안 났네요. 이건 아쉽죠. 한 번 또 당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 나눠 차진 팔을 거예요. 똑같이 걸칠 거예요. 힐벤 세번 없습니까? 잘 재웠는데 아쉬웠던 거라면은 왜 재우고 나서 걔를 정리하겠다 랍시고 힐벤 넣겠다고 정면 딜 나가는 건 되게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광군의 습관이거든요. 재우고 걔한테 힐벤 넣어야지 이거. 지금 상대팀 호그가 그랩을 계속해서 지금 변수를 내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이만큼 쳐맞았으면 인지를 해야 돼요. 아 내가 굳이 나가서 힐 줄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그냥 벽에 딱 붙어있으면서 끌리는 거는 우리 팀이 끌리고 내가 걔를 재우던 힐 맺는 짓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됐는데 지금 나가주다가 끌려요. 본인 스킬 있을 때만 나가주는 게 중요하지 스킬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몸 보여주는 게 이번에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일단 정면을 열어냈어요. 진짜 잘 닦았어요 이거. 네, 나이스. 그러니까 이 방금 그래 피하는 그 그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는 저런 게 아예 안 됐거든요. 그냥 멋 모르고 그냥 몸 보여주다 끌리는 그림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애쉬가 변수가 된 거는 이건 자연사. 아 자연사 3D로 체크할 수가 있었는데 계속 아군만 바라보잖아요. 자 이제 그만 당해야 되죠.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부터 당해주면은 학습 능력 이제 좀 약간 학습 능력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문 나갈 때 이제 조심해야 돼요. 저 봐봐 네. 저 봐봐 저 아나 숨어 있는 거 봐요 저 벌써. 자 이번에 아나입니다. 자 바톤 터치 선수 교체. 아! 오 나이스. 야 호그까지 왔어요 근데. 자 이거 지금 이거는 못 나가요. 야 지금까지 쳐들어왔어요. 이거는 상당한 네.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상대팀 진짜. 아니 네. 이거 너 팀 못이 아니라 그냥 너는 못 지나간다 아닙니까? 너는 못지 아닌가요 이거 진짜? 야 호그 나옵니다! 학습 능력! 뽕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든 이거는... 써야 되는데 자 호그 오른쪽에 또 있어요. 자 근데 총이 버렸어요 살짝. 그리고 루시우가 좀 넘어가다 호그한테 끌린 거는 신경을 썼어. 지금 아나를 죽이기 위해서 상대 마스터분들이 뒤로 다 돌았기 때문에 거점은 어찌됐든 밀어냈습니다. 그렇죠 네. 이득이죠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득이거든요. 호그가 정면에 안 보면 무조건 내 옆이나 뒤에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이게 정말 그 플랭킹에 죽는 거는 세 번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본인의 이제 능지를 의심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아 그쵸. 근데 이거 지금 아마 이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조금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야 이 참가자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플래킹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기서도 배워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느 정도의 까방권이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경쟁전에서 플랭킹이 심하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해요. 그쵸. 이 정도까지는 안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거의 저격성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쵸. 기지까지 쫓아오는 거는 이분의 피드백에서 제하도록 하고, 이제 그거랑 별개로 정말 요즘 호그 같은 조합이 앞에서 버텨기는 호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맞아요. 무조건 옆에 있을 거예요. 무조건 딜라인 꼬리를 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배워갈 수 있는 게, 호그를 상대할 때 호그가 정면에 없으면 항상 나의 옆을 조심해라. 네. 옆구리를 조심해라. 끌려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잡아버리면서 그래도 맞죠. 마그마 팀이 이겼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는 경쟁전에 완전 날모습을 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분의 운영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마스터 팀 분들에게 얘기를 좀 해놓고 오겠습니다. 저희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미쳤습니다. 예, 마이크 다 껐어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 반갑습니다. 예, 마이크 좀 키세요, 여러분들. 자, 그 너무 그 우리 참가자분들 괴롭히는 예, 피지컬로 찍어놓는 이런. 근데 예, 예. 제가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예, 예. 이렇게 하면서 원래 피지컬을 키우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 선생님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분의 플레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호그가 사이드로 도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모두가 이렇게 막 이 사람만 죽이겠다 요런 플레이는 조금 예, 지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팔맵이 나왔는데 바로 선생님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또 호그의 플레이를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호그는 저렇게 합니다. 예, 여러분들 요거를 참고하셔야 돼요. 예. 잠깐만, 이거 지금 브리기테랑 오른쪽으로 도는 거 이거 맞는 판단인가요? 나쁘지 않은 거죠. 잘 재웠죠? 브리기테를 어디에 각을 밀어내는 거니까. 근데 시가막까지 따라와야 되거든요. 에임이 하나도 안 맞아요. 아, 이거 잡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렇죠,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거였죠. 너무 아쉽죠. 그렇지만 호그 뚱땡이는 재울 수 있다. 그러나 정면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상대가 이제 왼쪽 오른쪽 갈려져서 왔는데 한쪽을 따라 들어가는 건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브리기테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서프탱이랑 같이 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자, TP 깔고 이번엔 투방입니다. 여기는 돈필. 이거는 뭐죠? 괜찮아요. 마스터 한 명 안 탔으니까 까방권은 했어요. 오케이, 까방권. 와, 힐맨 또 무지성으로 날아갑니다. 조금 높았어요. 아, 저 이게 힐맨이죠. 쉴드 깨진 다음에 넣어주잖아요. 이런 게 어디 보면 차이. 나이스 힐맨. 잘 들어갔죠, 이거는? 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 보세요. 이렇게 하나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게임이 터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문을 하자면 이제부터는 풀링 힐벤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은 풀링 느낌이 드네요. 아, 선생님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죠. 훨씬 더. 아니, 이건 풀링 힐벤은 쉬워요. 분식점에 와가지고 스테이크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둠피를 줘도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죠? 진입 타이밍에서 뽕둠을 중공팀을 더러운 모습 보여줘야죠. 더럽습니다. 예. 나이스. 설경 잘 피했고요. 나이스! 땡겨야 돼요, 땡겨야 돼요. 아, 이분이 이 한타에서 할 거는 다 했기 때문에 예, 이 한타는 그래도 깔끔하게 이번에 잘 해냈고 했어요.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사운드 플레이가 가장 좋았죠. 왼쪽에 이제 캐서디의 석양이 들리니까 바로 하이딩 하고. 약간 비교를 좀 하자면 아군 루시우브는 템포 주체 못해가지고 석양이 죽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 계속 끌려서 변순하고요. 풀링 힐맨 들어갔나요? 나쁘지 않아요. 아, 자, 이런 사소한 에임 작업 하나 때문에 아군이 푸시할 수 있는데 푸시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나가 어려운 조합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맞긴 해요. 맞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분이 한두 발 미스 났는 게 저는 영향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골드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거 가지고는 판단을 못 하겠는 게 포텐셜을 보기에는 뭔가 이분이 그려나갈 기회가 많지 않았던 느낌? 이분에게 굉장히 많은 압박을 1대1로 준 것 같은 느낌? 좋게 얘기하면은 피지컬의 벽을 느꼈기 때문에 아, 내가 앞으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저런 피지컬 좋은 사람들까지 이겨내고 올라가야겠구나 하는 접근이 가능하긴 한데 나쁘게 접근하면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예, 다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아나 저 참가자분 많이 아파 네. 보여요.
네? 죄송하다고 전해줄래요? 예? 죄송하다고 전해줄래요? 아니 그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평가를 뭐 못해요. 지금 뭐 평가고 뭐간에 단독 대놓고 한번 보니까 뭐 할 게 없는데요 지금? 아 어찌됐든 우리는 시간 관계상 지금 여기까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 참가자분의 안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걸 뭐 평가를 못 하겠어요 저희가. 네, 평가 못 평가를 못 해요 진짜로 지금 이거는. 뭐 호그루슈가 물러오면은 그만 살아가기 힘든데. 아니 말을 안 들어 우리 팀 메인 탱커 말을 안 들어. 아니 진짜 경쟁이면 어차피 두 명이 보러 간 거라서 5대4여서 우리가 이득이긴 한데. 그쵸 그쵸 예. 지금은 이거 평가니까. 그쵸 그쵸 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 저격 느낌으로다가 맞으면은 유튜브에서 약간 그것도 안 좋거든요. 급하게 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마스터분들한테는 제가 뭔가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가지고 좀 예, 죄송스럽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다들 이렇게 시간 내서 항상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예, 참가자분 어떻습니까? 이거 많이 고통스러웠나요? 조금 많이 고통스럽기는 했는데. 네네.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아니 뭐 그것도 다 피지컬 차이니까 어쩔 수 없죠. 벽을 조금 느꼈다 할까요? 아 인류전님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 완전히 중립기업 풀고 얘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아, 안 되나요? 네. 저희 마스터분들 소중합니다. 고급 인력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본인의 운영에 많은 지장을 주는 게 게임이 좀 영향을 주죠. 그렇죠. 아무래도 한두 발 미스나는 게 본인 템포 빨라지는 데 영향을 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힐벤 타이밍이 좀 빠르다는 거. 굳이 이제 조금 더 각을 보고서 되는 타이밍인데 그냥 있다고 던진다, 상대가 보인다고 던진다 해서 들어온 시간에 힐벤이 풀리거든요. 그리고 푸시하는 거, 아군이 닦아주는 길을 따라가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그 따라 들어갈 때 딜각을 상쇄하면서 들어갈 것. 그래서 에임과 푸시해주는 것과 스킬 타이밍의 어떤 그런 타이밍적인 요소만 일단은 메커니... 잠깐만요 선생님. 네? 에임? 스킬 타이밍? 푸시 타이밍? 네. 전부 아닌가요? 전부죠. 전부 그거 막 다고쳐야 돼. 다고쳐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다고치라는 얘기를 할 순 없잖아요. 근데 가장 급한 걸 얘기 진짜 약간 티어의 벽이 왜 있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힘들기는 한데 재밌었어요. 사실 근데 그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거 하나무라 제가 들어갔을 때 저 이분만큼은 했으면 했지 이분보다 잘할 순 없었어요 솔직히. 그쵸 그냥 맞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예, 루저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시즈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그 마스터분들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뭐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좀 그래서 거의 뭐 봉사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는 거니까는 사실 이런 플레이적인 부분들은 뭐 얘기를 제가 미리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미리 했으면 또 다들 이렇게 저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재밌긴 하네요. 이게 남의 플레이를 보는 거라서 예. 이 사람을 이따가 어떻게 말로 잘 설명해서 풀어줘지? 아, 잘 다듬. 다음에 또 힐러 티스트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당신이 또 이 그 광물의 바티스트 많이 나오게 하는 주범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자꾸 바티스트가 좋다고 지금 유튜브에 오지 올려놓으니까는 저는 예. 좋다고 얘기했지 하라고는 안 했어요. 저도 좋다고 얘기했지 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불러서 감사해요. 고생하셨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죠.